브랜드를 찾아서 2탄 여러분들의 봄 여름 코디에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궁금하시죠? 팔로 팔로미.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잘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시간, 브랜드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진행한 컨텐츠인데요. 아직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링크랑 또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처럼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제품들도요, 제가 브랜드에 직접 접촉해서 제가 직접 셀릭해서 소개드린 제품이니까 믿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는 브랜드는요, 바로 브릭입니다. 브릭 같은 경우는 저의 와이드 팬츠를 입문시켜준 그런 브랜드인데요. 베이직하면서도 좀 내추럴한 그런 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여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브랜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에 활용하기 그런 좋은 제품들도 직접 선정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우선 브랜드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브랜드 브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에 한 끗을 더한다, 이 문장이 브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문장인데요. 좀 베이직한 아이템을 좀 기본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지만 컬러나 디자인적인 디테일에 포인트를 두는 그런 브랜드예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좀 빈티지한 그런 무드가 좀 강했는데 요즘엔 컬러도 밝아지고 핏도 좀 레귤러적인 핏도 많이 출시를 하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시티엣 하프 반팔 티셔츠입니다. 원래 정가는 32,000원인데요 이제 할인가로 25,84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S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컬러는 총 7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다양한 컬러감과 함께 뭐 착용감은 물론이고요, 티셔츠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디테일 요소가 있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다양한 컬러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화이트라든가 블랙은 다 갖고 계시니까 좀 봄, 여름 활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로 라임 컬러랑 샌드 컬러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컬러가 정말 은은하게 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흰색 티셔츠 컨텐츠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티셔츠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링크랑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더 보시면 여러분들 반팔 티셔츠 구입하실 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통 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구김이 참 많은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면과 함께 나일론 텐셀이 혼합된 혼방 제품이기 때문에 구겼을 때도 다른 면 티셔츠에 비해서 구김이 좀 덜 가고 가벼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활용하기 너무 좋은 그런 티셔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티셔츠들 있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티셔츠에 손이 가요. 또 넥라인을 보시면 이중 스티치와 함께 면을 한 개 더 떼어서 넥라인 좀 튼튼하게 제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신축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밑단이 라운드 형태로 좀 마감을 했고요. 또 앞뒤 길이가 다른 언밸런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장감이 다른 거는 뭐 단독으로 활용할 때나 레어드 할 때도 충분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는 정말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라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밝은 컬러 좀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샌드 컬러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한 컬러긴 하지만 블랙 앤 화이트 컬러가 지겨우면서 밝은 컬러 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들은 또 충분히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핏은 오버핏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기장감 같은 경우는 저의 사타구니를 좀 다 감싸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활용하기 좋지만 레어드로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거든요. 또 제품에 이렇게 포켓이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좀 심심하지 않으면서 포인트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디 모습을 보시면 지금 샌드 컬러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랑 이렇게 좀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완전 다 빼입고 편안한 무드로 해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깔끔하게 다 넣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반바지는 이제 밴딩 형태 반바지지만 깔끔한 형태 면 반바지랑도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티셔츠거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편안한 무드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맨투맨과 함께 라임 컬러 형태의 티셔츠를 레이어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흰색 티셔츠를 많이 레이어드를 많이 하는데 봄 같은 경우에는 또 컬러적인 포인트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레이어드를 해주셔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포인트 줄 수 있고요. 또 라임 컬러다 보니까 바지를 또 제가 좀 초록색 계열로 맞춰서 좀 깔맞춤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컬러의 통일감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인 블랙을 맞춰주시고 라임 컬러만 좀 포인트로 주셔도 됩니다.
특히 봄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 하더라도 블랙으로 입었을 때 칙칙한 그런 분위기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라인 티셔츠로 포인트만 주더라도 코디 느낌을 확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트링 드레이프 팬츠입니다. 원래 정가는 49,000원인데요. 할인가로 39,568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M부터 라지 컬러 총 4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자연스러우면서도 편안한 핏감 때문에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바지는 사실 제 인스타에도 몇 번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또 동일한 바지는 아니고 이 바지 초기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핏감은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지퍼가 없었기 때문에 좀 뭔가 착용할 때 되게 불편한 그런 느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은 지퍼랑 단추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단추 같은 경우는 속구를 사용을 했고요. 지퍼는 이렇게 YKK 지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자재 신경을 많이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지는 깔끔한 그런 바지는 아니에요. 진짜 후리하게 입는 그런 바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바지가 주름이 좀 잘 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주거든요. 뭐 비치지도 않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한 무드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바지고요. 좀 핏한 바지가 지겨우셨던 분들은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너무 마르신 분들이 착용했을 때는 좀 거부감 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핏을 좀 더 활용해 보시고 그게 익숙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지를 활용할 때 롤업을 정말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지는 좀 후려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더롤 형태로 해서 좀 신발에 맞게끔 활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턴업 형태로 해서 좀 깔끔한 무드로도 활용 가능하니까 롤업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링 할 수 있으니까 뭐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롤업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으로 다 정리해 드렸었죠. 이 카드랑 또 고정 댓글 다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디 같은 경우에는 후드티에다가 아까 소개드렸던 시티앤 티셔츠로 레이어드를 좀 해주고요. 롤업을 도롤 형태로 하고 스니커즈랑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경우에는 좀 후리한 그런 느낌이 나면서도 편안한 무드가 났기 때문에 좀 꾸안꾸 느낌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는 그냥 후드티 안 입고 그냥 반팔 티셔츠 이렇게 활용하셔도 여러분이 좀 후리한 그런 느낌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디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맨투맨과 난방 그리고 롤업을 턴업으로 해서 로퍼랑 매치를 했습니다. 같은 제품의 바지이지만 어떤 아이템과 그리고 어떤 형태로 디테일을 줬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 코디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바지로도 이렇게 다양한 느낌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바로 함께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린넨 자켓과 린넨 팬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가는 68,000원인데 현재 할인가로 45,22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M부터 라지까지 컬러는 총 3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린넨 팬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가는 49,000원인데요. 할인가로 32,585원, 사이즈는 S부터 라지까지 컬러는 총 5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뭐 추천드린 이유는 봄, 여름에 댄디한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도 있고 바지 핏 되게 통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린넨 셋업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느낌을 좀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이 제품이 두 제품 다 각각 별매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셋업 형태로 뭐 활용하셔도 좋지만 뭐 그런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컬러를 다르게 해서 좀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자켓은 루즈 핏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활용 가능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착용 보수를 보시면 좀 여유롭게 핏감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 제가 라지 사이즈는 X라지를 아우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M 사이즈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 라지 입으시는 분들도 M으로 충분히 이런 핏감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핏감으로 한번 참고해두시면 좋겠고요. 마감된 거 보시면 더블 스티치로 봉제를 좀 견고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린넨 같은 경우에는 면 자체가 다른 면에 비해서 좀 얇다 보니까 마감이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신경 써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후기를 다 보니까 좀 실법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좀 아쉬웠다 그런 후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할인가 기준으로 자켓 하나가 40,000원대면 그런 것들은 그냥 쪽가위로 잘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좀 감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켓이 총 3개의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좀 적절한 크기여서 심심하지 않게 활용 가능할 것 같고 좀 견고하게 봉제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추는 또 소프를 활용한 단추라서 마감을 처리했는데요.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소프로 은은한 그라데이션 느낌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작은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보실 때도 부자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좀 확인해보셔도 옷 고르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린넨 팬츠 같은 경우에는 그 린넨 특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고열 워싱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세탁을 하면 2, 3cm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기장감을 좀 줄이실 거면 꼭 세탁을 한번 하시고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바지는 좀 밴딩 형태로 되어 있고 끈과 바지 컬러가 좀 통일성 있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런 밴딩 바지에는 이렇게 지퍼가 없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지퍼가 있으니까 남자분 좀 더 편안하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끈이랑 바지 컬러가 좀 다르게 되면 되게 싸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한 게 조금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디 모습을 보시면 그냥 깔끔하게 셋업이랑 티셔츠 그리고 스니커즈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셋업 자체가 좀 붙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봄, 여름 좀 깔끔하게 입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여름이라고 무조건 반팔, 반바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재를 활용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 핏을 보시면 바지가 정말 통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이 너무 큰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뭐 사이즈 한 개를 줄이셔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핏감이니까 꼭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브랜드를 찾아서 브랜드 브릭과 함께 여러분들 봄,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 네 가지를 좀 추천드렸습니다. 다 베이직한 아이템들이지만 뭐 핏감이라든가 컬러감으로 추는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더 여러분들 그런 패션의 코디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